비선대까지 가는 곳에 이렇게 양옆으로 금강산이 쫙 있습니다. 하는 게 이게 호반새입니다. 아, 호반새는 청호반새와 홍호반새 있어요. 붉은 호반새 두 종류가 있는데 울음소리가 같아가지고 비교는 못하고 봐야지 알아요. 물총새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양서류도 잡아먹고 합니다. 작은 뱀도 잡아먹고요. 아이고, 이 물 보세요. 밤사이 또 비가 내려가지고 수량도 많아졌네요. 더 많네. 예전에 선장이 있던 자리고요. 여기는 장군병이라고 암벽들을 하시는 곳이고요. 저곳이 비선대 초소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금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르입니다. 오랜만에 설악산의 북녘 능선을 오르는 중입니다.
한참은 올라와서 지금 비선대 초소에서부터는요 계속 오르막이고요. 아, 지금 비선대 초소 지나서 잠시 인사드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 멋진 공룡노선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하, 여기서부터는 오측원 금강도를 가는 데고요. 좌측길은 대청봉 해운각 대피소하고 마등령 가는 길입니다. 아, 좌측길로 가야죠. 공룡노선 가려면. 아, 장군봉이에요. 시원하다. 아, 저기 잣송이 보이는 거 보세요. 아, 예쁘다. 예뻐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비가 와서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음모가 이 높은 곳까지 쫙 밀려왔습니다. 지금 아래쪽은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 예쁘다. 점차 작고 오고 있습니다. 금방 없어지겠는데 이 바위도. 야, 야, 바위 사라지는 맛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바위 사라지는 신비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위가 사라졌죠? 저기 대청봉이 보이네요. 오늘 평일인데도 아, 공룡능성을 가시는 분들 몇 팀이 계시네요. 몇 팀이 있어요. 마등령 산거리까지 1km입니다. 1km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 이렇게 물이 내리는데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 너무 시원하네요. 손이 아, 시릴 정도로 물이 차네요. 세수하고 손등 닦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표고버섯이 나서요. 조그만 것들을 따먹고요. 이거 보세요. 이 녀석은 아이고 으아! 밑에 있어가지고 비를 안 맞았네. 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 각종 아, 곤충들이 이 표고버섯을 먹으려고 그러네요.
아, 좋다. 시원하다. 시야가 확 트이진 않네요. 저렇게 업무가 쫙 밀려오는데 저 계단 쪽에서 한번 촬영해 봐야 되겠어요. 아름답다. 아, 아름다워요. 아, 시원하다. 몇 시간을 왔는데 1129m밖에 안 돼요. 야. 오, 시원하다. 바람 불어오는 게요. 오, 엄청나다. 바위가 젖어서 아, 미끄러워요. 우와. 시원하다. 아, 저 업무 밀려오는 거 보세요.
지금 공룡 능선 가면 상당히 아름다울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야가 확 트이면서 주변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공룡 능선 여름에는 참 다니기 힘들어요. 뜨겁고 더워서. 그래도 경치가 좋다 한 걸 보려면요, 가을에 오는 게 제일 좋죠. 가을에 보는 게 좋고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음무가 참 멋있는 데가 이곳입니다. 아름답다. 야, 대청봉까지 음무가 가렸습니다. 이 음무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금강문들에서요 쫙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쁜 게 아니라 아름다워요. 설악의 이런 매력이죠. 설악의 매력이 이렇게 우뚝 솟은 이런 기암 괴석들이 멋있는 거고 작품들이죠. 거기다 이렇게 운 좋게 음무라도 만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래요. 하늘은 맑고요. 이거 신선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러한 오늘 모습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이 음무 제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시원합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여기서 보면 이제 꿩의 다리들도 많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꿩의 다리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이쁘죠. 꿩의 다리들 이렇게 피어나고 박스에도 피어나고. 지금 안개가 많이 밀려와 가지고요. 꿩의 다리들 보세요. 이제 공룡 능선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박새 꿩의 다리. 참. 예쁘다. 박새와 꿩의 다리들. 꿩의 다리들 이렇게 휘는 거 보세요. 첫걸목도 열매를 맺었고요. 오른쪽 오세암 내려가는 데고요. 공룡 능선 올라가는 곳에 이 마동령 산거리에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어요. USB가 가지고 있으면요 꽂아가지고서 하면 되고요. 급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요. 와, 아름답다. 이리 공룡 능선 오르는 곳에 이렇게 능식백들도 있고요. 능식백들이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으자! 오, 멋진 곳입니다. 공룡 능선으로 이렇게 음무가 밀려왔어요. 이쪽은 오세암 쪽이고요.
공룡 구간, 공룡 능선 구간이 5km. 아, 천천히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한 예상은 4시간 잡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걸로 해서 4시간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시원합니다. 그쪽 봐봐. 그쪽에 구름이. 너무 좋다. 제가 여기에 지금 21살 때 오고 처음 오는 곳이고요. 저쪽이 서부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귀때기충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까마득한 절벽이고요. 와, 엄청나다. 까마득합니다. 절벽이 직각이고. 그래도 이 높은 곳에는 이렇게 구상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